최근 울산에서 중고거래를 하던 초등학생이 범죄에 노출되는 사건이 잇따라 발생했습니다. 방학을 맞아 중고거래를 하려는 아동들이 더 많아질 걸로 우려돼 주의가 필요합니다. 신혜지 기자입니다. 가게 문이 열리기도 전에 긴 줄이 생겼습니다. 포켓몬빵을 사려는 줄인데 절반은 방학을 맞은 초등학생들입니다. 줄을 서도 구하지 못하면 결국 중고거래 앱을 동원합니다. 계정만 있으면 초등학생도 어렵지 않게 이용할 수 있어 시작은 포켓몬빵이었지만 스티커에 장난감까지 거래 품목은 점점 다양해지고 있습니다. 핸드폰 번호만 인증만 하면 다 알게 돼서 어린애들 다 애들한테 파는 분들도 계시거든요. 그런 게 되게 안 좋다고. 문제는 미성년자가 부모에게 알리지 않고 낯선 사람과 중고거래를 하면서 범죄에 노출된다는 점입니다. 돈만 받고 잠적하는 단순 사기부터 이웃끼리 직거래하자며 아동을 유인하는 2차 범죄로까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. 실제로 이달 초 울산에 사는 10대 초등학교 여학생이 중고거래로 알게 된 50대 남성에게 강제추행당했다는 신고가 접수되자 경찰이 인근 초등학교에 주의사항을 담은 공문을 보내기도 했습니다. 거래의 내용을 조금 모니터를 하면서 아동 청소년이 사기를 당한다든가 이러한 문제를 모니터를 해서 적극 발견한 다음에 그 해결에 적극 개입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. 한편 10대 이하 아동 청소년들의 전자상거래 관련 상담 비중은 9년 만에 17%포인트 이상 늘었습니다. UBC 뉴스 신혜지입니다.